약간 화이트 초코 모카 먹는 느낌이랄까? 되게 부드럽다. 너무 달아. 아 진짜 달다. 달긴 달다. 진짜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안녕하세요, 스피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단백질 바를 조금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단백질 바 같은 경우는 운동할 때 되게 먹기가 되게 좋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스피닝 할 때 뭐 아무것도 먹지는 못하는데 운동 전이나 운동 후에 배가 되게 고플 때 먹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운동 다 했는데 초코바 먹고 다시 살찐 느낌 나면 되게 싫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백질 바를 먹어요. 단백질 바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보다도 원래 더 많아요. 근데 우선 몇 가지를 좀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얘는 커클랜드에 쿠키도우 맛이랑 브라우니 맛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한 박스에 이게 있고 두 번째 얘는 처음으로 맛보는 앤데 왠지 맛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는데 얘는 그릭 요거트 맛이래요. 딸기 요거트 맛. 그리고 얘는 카브라이트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백질바예요. 얘는 맛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얘는 진짜 완전 사랑해요. 얘는 진짜 너무 좋아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구입을 해서 먹어봤습니다.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좀 딱딱한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딱딱하지만 맛있어요. 라떼랑 두유 라떼랑 이거랑 먹으면은 진짜 완전 맛있고 이것도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개봉을 해봤는데 얘는 쿠앤크 맛이에요.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 준비를 했고요.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회사예요. 퀘스트라고 같은 회사인데 이것도 다 처음이에요. 완전 처음인데 이거는 피넛버터 맛인데 이것도 좀 기대가 되고요. 얘도 쿠앤크 맛입니다. 그리고 컴백트라고 그냥 단백질 파우더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단백질 바도 나왔길래 한번 이것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저는 커클랜드를 우선 얘기를 해드릴게요. 커클랜드 같은 경우는 브라우니 맛이 있고 쿠키도우 맛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우선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쿠키도우 맛부터 볼게요. 제가 쿠키도우 맛을 제일 좋아하니까 우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는데 약간 찐득한 면이 있으면서도 여기에 초콜릿 칩이 있고 우선 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딱딱해요. 이거 딱딱해서 달아요. 얘가 굉장히 달기 때문에 먹으면 약간 질릴 수가 있어요. 많이 먹으면. 근데 오랜만에 먹으면 진짜 완전 꿀맛이에요. 얘는 그리고 야 브라우니 맛 완전 브라우니처럼 생겼죠? 완전 브라우니 그렇죠. 완전 굉장히 딱딱해요 얘도. 근데 얘는 약간 덜 달아요. 얘는 이렇게 안 찍혀요 잘. 맛있는데 쿠키도우랑은 딱딱함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달고 밀크 초콜릿이라고 하면 얘는 다크 초콜릿이라고 할까? 근데 좀 딱딱해서 좀 자 그리고 같은 쿠키도우 맛을 먼저 먹어볼게요. 일단 개봉을 먼저 해보고 되게 다르거든요. 얘는 되게 말랑하면서 금방 이렇게 탁 뜯겨요. 이렇게 좀 더 씻기가 편하고 얘는 쿠키도우 맛인데 오트밀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트밀 맛이 나는데? 오트밀 초콜릿 칩이네. 죄송해요. 쿠키도우가 아니라 오트밀 초콜릿 칩이었어요. 저는 생긴 게 되게 쿠키도우가 생겨가지고 쿠키도우인 줄 알았는데 되게 맛있다. 이거 약간 오트밀인데 약간 시나몬 맛도 살짝 나면서 쿠키도우 맛도 나면서 진짜 맛있다 얘. 오늘 같은 회사의 쿠키앤크림 맛입니다. 쿠키앤크림은 단면이 이렇게 뒤에는 화이트 초코가 조금 있어요. 차가운데도 좀 잘 잘리는 편이네요. 이 친구는
이 초코가 여기 초코 이 면이 여기 이게 되게 약간 바삭바삭한 느낌이 살짝 있기 때문에 맛있어요. 같은 회사인 퀘스트 스모어 맛을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여기서 스모어 맛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퀘스트의 스모어 맛. 초콜릿이 빡 박혀있죠. 이렇게 가루가 이렇게 날린다니까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루가 다 떨어져요. 한번 먹어볼게요. 스모어 맛. 약간 퍼클랜드 맛이랑 비슷한데? 약간 화이트 초코 모카 먹는 느낌이랄까? 화이트 초코 느낌이고 그런 맛입니다. 얘는 원이라는 건데 얘도 쿠에크 맛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오 이렇게 생기고 네. 화이트 초코 느낌으로 보통 퀘스트 쿠키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좀 더 하얗죠. 얘는 초콜릿에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되게 부드럽다. 아이스크림 쿠앤크 맛이에요 얘는. 근데 달아요 얘도. 저한테는 패스. 너무 달아. 아 진짜 달다. 이게 마지막에 남는 그 단맛이 이렇게 혀를 이렇게 코까지. 아, 이 친구도 한번 먹어볼게요. 땅콩버터 맛이에요. 빠 있잖아요. 시리얼 빠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우선은 큰데 가벼워. 56g이래요 이 친구는. 56g에 230칼로리. 여자 담배. 어 진짜 과자처럼 생겼다. 보이시나요? 뒤? 아 땅콩 맛이 확 나네. 과자 먹는 느낌이에요. 과자. 달긴 달다. 얘는 약간 기대가 돼요. 어? 과자 얘는 약간 방금 먹은 피넛버터랑 느낌이 비슷한데요? 과자 같아요 느낌이. WPI가 들어갔네 얘는. 어? 짜잔. 초코바 크런치 같은 느낌이랄까? 초코바 크런치 빵 잘랐을 때 밀푀유 같아. 아, 여기에 크런치처럼 이렇게 박혀있고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맛있다. 얘는 모카 케이크 먹는 것 같아요. 모카 케이크에 크런치가 들어간 느낌이랄까? 그런 맛인데 맛있다 얘.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이거?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아 진짜 맛있다 이거. 근데 여기에 진짜 라떼 먹으면 진짜 카브라이트. 제가 제일 사랑하는 카브라이트인데 얘도 맛이 되게 다양하겠어요. 얘는 약간 자유시간 초코바 같지 않아요? 얘 진짜 너무 맛있다. 아 근데 진짜 맛있어. 얘는 최고야 최고. 와 너무 맛있어. 카브라이트는 스모어 맛도 있고 뭐 쿠키도 맛도 있고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레몬 맛 되게 다양해요. 뭐 시나몬 맛도 있고. 근데 저는 우선 스모어가 제일 보편적이고 나는 카브라이트 진짜 너무 맛있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도 처음 먹어보는 퓨어 프로틴 그릭 요거트 맛이라니까. 어 벌써부터 향이 딸기 풍성한 맛. 되게 작아요. 얘는 작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잘랐을 때 이 뭐가 이렇게 얘도 크런치처럼 박혀있는데 뭐야 이거 스트로베리인가? 굉장히 딱딱해요 얘도. 딸기 풍성한 맛.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좋은지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단백질 함량이 되게 많지만 탄수화물의 비율에 따라서 제가 이게 선택을 해요. 제가 카브라이트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넷카브라고 몸에 진짜로 흡수되는 탄수화물이 1g밖에 없어요. 여기 안에. 그리고 나머지 21g이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1g이 탄수화물, 20g이 단백질인데 단백질 함량이 되게 높은 편이죠. 우선 설탕이 0g이고 설탕이 없고 우선 무설탕이고 단백질이 많은데 카브가 별로 없어요. 프로필 사진 찍으려고 지금 못 만든데 이 카브라이트로 허기를 많이 달랬어요. 탄수화물이 여기서 보면은 21g이라고 써있어요. 근데 넷카브는 1g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탄수화물 밑에 바로 식이섬유, 설탕, 설탕, 알코올당 이렇게 딱 써있는데 그 식이섬유랑 설탕이랑 알코올당이 다 쳐져서 이제 21g이라는 거예요. 식이섬유까지 다 탄수화물로 치는 거죠, 얘네는. 그래서 얘네는 토탈 탄수화물 양이 21g이지만 몸에 흡수되는, 진짜 흡수되는 탄수화물 양은 1g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설탕은 있는데 밑에 알코올당은 뭐예요? 이거는 설탕이 있고 에리스리톨이 있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많이 먹으면은 설사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되게 많이 가요. 이걸 많이 먹으면은 그 다이어트 곤약바도 많이 먹으면은 거기 밑에 이렇게 써있거든요. 많이 섭취할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면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드시면은 진짜 화장실 많이 가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긴 한데 그만큼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고 하루에 3개? 2-3개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밥을 못 먹으면 얘 하나로 그냥 때울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얘를 간식으로 먹을 때도 있고 수업 끝나고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아침에 완전 일어났을 때 배고파서 일어날 때 있잖아요. 배가 너무 고파서 뭘 먹고는 싶은데 먹을 게 없어. 아니면 먹을 건 있는데 먹고 싶지가 않아. 근데 뭔가 땡겨.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카브라이트 딱 두 개 먹잖아요. 저를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거 딱 두 개 먹으면은 딱 배불러요. 두 개를 먹고도 더 먹고 싶어서 저는 안 먹어요. 더 먹으면은 좀 얹히는 느낌도 나기도 하고 니글니글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넷카브가 1g이 있어요. 1g 제일 적어요. 여기서 이 퀘스트가 다 넷카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퀘스트는 정말 부담없이 먹을 수는 있지만 카브라이트보다는 넷카브 양이 좀 더 많아요. 얘는 스모어 같은 경우는 4g 있어요. 4g. 그리고 코잉크 맛은 얘도 4g이네. 얘도 4g. 단백질 21g, 넷카브 4g, 그리고 설탕 1g, 식이섬유 15g. 코잉크 크림이랑 스모어 같은 경우는 4g인데 오트밀 초콜릿 맛은 넷카브가 5g이에요. 진짜 흡수되는 그 탄수화물의 그램은 5g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있고 커클랜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달지만 넷카브가 3g 정도? 3g 정도 있습니다. 이 친구도 제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 되게 달아요. 저한테는. 근데 이거를 더 맛있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 친구는 넷카브가 써있지는 않네요. 총 탄수화물이 19g인데 식이섬유가 2g, 설탕 4g, 알코올 설탕 5g. 근데 그 외에는 다 이렇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무설탕은 아니지만 설탕이 적게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하지만 넷카브는 없어요. 넷카브가 없어. 그리고 글루텐 프리라서 좋기는 한데 넷카브가 없어서 조금 아쉽네. 제가 뭐 이렇게 다 판단할 사람은 아니지만 제 입맛에는 저는 이게 너무 약간 불량식품 맛 같아요. 약간 그 딸기 풍성한 맛? 그리고 여기 원 컴뱃 크리스프 땅콩. 자,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넷카브가 없습니다. 얘도 넷카브가 없는 거죠. 얘는 넷카브가 있고요. 이렇게 넷카브가 있고 얘는 넷카브가 없어요. 이거 땅콩 버터 맛 있잖아요. 이거는 230칼로리예요. 좀 높은 편이죠. 가끔 막 과자 먹고 싶거나 빠 먹고 싶고 시리얼빠 먹고 싶고 그럴 때는 그냥 간식거리로는 좋을 것 같아요. 식사 대용? 식사하고 이거 먹으면 살쪄요? 이거 먹고 근력 운동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써있네. 알코올당 6g 이렇게 써있긴 하네요. 얘 같은 경우는 총 탄수화물량이 22g인데 설탕 4g, 알코올당 6g, 그러니까 빼면은 총 탄수화물 16g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몸이 흡수되는 게 16g. 그래서 얘는 단백질이 20g인데 탄수화물이 16g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근육 붙이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먹기에는 약간 조금 무거울 수도 있어요. 약간 헤비할 수도 있고. 이 컴뱃트는 진짜 맛있어서 얘는 맛있다. 모카 케이크에 크런치가 들어간 느낌이랄까? 아까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거든요. 얘도 칼로리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다 영양성분이 나와요. 여기 박스에도 써있긴 하는데 드시기 전에 영양성분 꼭 보세요. 영양성분 볼 때 칼로리만 보시면 오산이에요. 칼로리만 보지 말고 지방,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이 양을 보셔야 되는데, 비율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얘는 단백질이 20g이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글루텐프리라고만 써있고 210칼로리네요. 63g에 210칼로리에요. 얘 같은 경우는 56g에 230칼로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진짜 맛있는데 210칼로리에다가 얘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총 탄수화물 25g인데 식이섬유 12g 들어있죠. 그리고 설탕이 5g이 들어있고 알코올당이 1g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식이섬유랑 알코올은 몸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총 12g이 몸에 흡수되는 탄수화물인 거예요. 밥을 먹고 간식을 먹을 때 반만 쪼개서 먹는? 아니면은 그냥 근력 운동할 때 하나 먹고 운동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바삭바삭한 거 좀 새로운 것 좀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일 때 먹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이 원 얘가 60g입니다. 60g에 220칼로리예요. 근데 여기서 탄수화물 양을 보면 23g이거든요. 자, 이 컴팩트 같은 경우가 단백질 20g이었는데 210칼로리였어요. 얘는 220칼로리고 근데 얘는 탄수화물이 12g이었죠. 얘 같은 경우는 총 탄수화물 23g, 식이섬유 9g, 설탕 1g, 그리고 알코올당 5g 이렇게 돼 있어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 쌤이한테 이거 먹었는데 살 안 찐다고 먹었는데 살 쪄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카보라이트가 진짜 몸에 잘 맞아가지고 얘를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쪘기 때문에 얘는 정말 좋아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 나머지는 조금 맛이 달고 그러기 때문에 좀 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좀 다양한 맛이긴 하지만 이게 단백질 바가요 무슨 느낌이냐면은 다양한 맛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 바 맛 안에 그냥 거기에 맛이 이렇게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딱 드셔보시면은 아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할 거예요. 먹으면 다 단백질 바 맛이 나요. 단백질 맛이 나는데 그 맛에서 가장 맛있는 거는 저는 이 두 가지. 그리고 네카브가 5g밖에 없었던 캐스트 오트밀 초코칩이 진짜 맛있었고요. 살 뺄 때, 근육 만들 때. 자, 종합해서 사랑스러운 아이들 카보라이트와 컴팩트 캐스트 바. 자, 이 세 개가 최고예요. 얘는 정말 부담 없이 먹을 친구. 그리고 얘네 둘은 근력할 때 먹을 친구. 공복일 때 아니면은 근력 운동하기 1시간 정도 전에 이때쯤에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다 패스지만 과자 느낌. 분양식도 너네 느낌. 풍부과 먹는 느낌. 그리고 얘는 화이트 초콜릿. 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진짜. 너무 달아서 얘는 아메리카노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저한테는 너무 달고 그리고 얘도 딱딱하고 좀 달아요. 하지만 이 브라우니 맛은 그렇게 달진 않거든요. 딱딱해서 패스. 딱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하세요. 제가 다 드릴게요. 이렇게 단백질 바를 조금 진짜 조금 준비한 거잖아요. 저한테는 좀 많긴 하지만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저는 요즘에 먹는 거는 이제 카브라이트이기 때문에 카브라이트나 뭐 컴팩트 이런 거
먹을 것 같아가지고 퀘스트 진짜 잘 찾을 것 같아. 얘는 바로 다음날 옵니다. 얘는 깜짝 놀랐어요. 난 이 세 가지는 정말 제가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그냥 여기서 끝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스피닝하기 전에 드시고 가셔야 힘이 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피닝 할 때는 진짜 뭘 못 먹어요. 제가 체기를 되게 많이 잘 느껴가지고 운동하다가 막 할 것 같고 그럴 때가 되게 많지만 이런 간단한 거 정도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안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드시지 마시고 단백질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고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칼로리만 보지 마시고 지방량만 보지 마시고 단백질량만 보지 마시고 총 합해서 비율을 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최고로 좋아요. 단백질밥 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음식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영양 성분을 보면은 아 탄수화물 몇 그램, 단백질 몇 그램, 지방 몇 그램, 지방이 단백질보다 많네, 탄수화물이 지방보다 많네, 뭐 지방이 탄수화물보다 많네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이메일로 물어봐 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유용하시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준비했지만 그래도 되게 유용했으면 좋겠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와우.